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나무꾼은 오늘도 송이산에 올라와 봤습니다. 지중 온도가 어떻게 변하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. 지금 지중 온도 19도 이상입니다. 이 지중 온도가 과연 19도 이상으로 며칠 동안 유지가 돼 줄까요? 네, 제 경험을 생각하면은 2003년, 4년 아마 그 당시일 겁니다. 그 당시에, 송이버섯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10월 총각, 9월 말인가 그럴 겁니다. 태풍이 서해안으로 올라가면서 이쪽에 따뜻한 비가 내려가지고요. 그러니까, 여기서 한 10km 떨어진, 10km, 직선 거리 10km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. 장남 골짜기는 송이가 엄청나게 나는데, 여기는 송이가 안 나고 많이 썩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 해에 10월 말 돼서 송이가 상당히 많이 나준 적이 있거든요. 그 해의 경우를 보면은, 여기 농장에 10월 말 돼서 송이버섯이 좀 놔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올 송이는 뭐 거의 끝났고요. 그리고 여기서 불과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. 그죠? 여기. 아, 이 송이가 나서 썩었네요. 이 송이버섯. 맞아요. 송이버섯 맞는데, 썩었는데. 이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송이버섯은 눈에 보일 때가 돼야 보인다. 제가 여기 지중온도 관찰한다고요. 거의 매일 왔잖아요. 근데 저기 온도계 있는 데서 여기까지 2m 안 됩니다. 여기까지요. 여기, 어디야. 여기까지요. 2m 안 됩니다. 2m 안 되는데. 그 가까운 거리를 발견을 못하고 결국 송이버섯을 썩히고 말았. 제가 제 나름대로 이 송이버섯을 생산을 하면서 23년 동안 제 나름대로 온도계를 꽂아놓고 관찰로 했는데 올처럼 이 온도가 심하게 변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송이버섯 작황도 두 번째로 흉년입니다. 전에, 그때는 이 전기가 안 올라와서 엔진으로 관수를 할 때입니다. 그때 송이버섯 쇠꼬탈이 따가지고요. 10만 원 받고 판 게, 그게 전부였던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. 그 해보다는 조금 낫기는 한데, 그해 다음으로 두 번째 흉년입니다. 이 송이버섯을 따면서 참, 9월이 되면은 가슴이 뛰거든요. 아, 올해는 송이가 얼마나 놔줄까.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는데. 그런 기대가 완전히 올해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. 뭐, 하늘이 하는 일이니 뭐, 어떡하겠습니까. 지금 제 송이 농장을 보면은 잡목이 거의 없습니다. 이 어린 진달래라든가 그런 나무만 조금 있고 잡목이 거의 없는데 저 여기 3년 동안요 떼죽나무랑 엄청나게 배냈습니다. 그때 제가 처음 할때 이제 고사목도 많았고 그다음에 떼죽나무, 그다음에 노간주나무, 참나무 참 많았습니다. 그거 다 빼낸 거예요. 그리고 여기 갈비도 그러니까 낙엽이요. 여기 보면은 바로 흙이 드러났고요. 바로 위에 불과 3cm, 4cm, 5cm 그 정도밖에 낙엽이 안 쌓여가 있습니다. 이거 호미로 빨간 흙이 드러날 때까지 걷어냈었습니다.
이 송이버섯이 잘 나면요, 그렇게 신나게 일을 하는데, 송이버섯이 안 나면은 사람이 게을러집니다. 하기도 싫어지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, 뭐, 그때처럼, 꼭 해야 될 일은 많이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지중 온도가 좀 높게 오래 유지되다가, 이왕 올라갔으니까 지중 온도가 19도 이상으로 늦게 지중 온도가 내려간다면은 10월 말 돼서 송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. 뭐 어제 우리 선녀가 발견한 송이밭에서 그러니까, 선녀가 발견한 송이밭에서는 송이를 꽤 땄거든요. 그 영상하고, 이 영상하고 함께 올려보겠습니다. 저는 선녀의 송이밭에 왔습니다. 이 아내가 발견해가지고 한 송이밭인데, 아내가 발견한 이후에 해마다 송이가 잘 나고 있습니다. 뭐, 많이 날 때도 있고, 작게 날 때도 있고, 그렇지만은, 송이가 영안 나거나, 그런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고요. 올 같은 해에도 송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이거는 하나는 따야 되겠습니다. 그죠? 아, 좋다. 오늘 의령의 그 고객분이 송이버섯 가지러 오기로 했는데 좋은 송이를 드시겠네요. 여기 있을까요? 아, 여기도 납니다. 그죠? 여기도 납니다. 이렇게요. 송이가 여기는 어떤 관리도 안 해주거든요. 그런데도 송이가 그냥 잘 놔줍니다. 그 차이가 뭔지. 여기 송이 있잖아요. 또 바로 옆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버섯이 납니다. 여기 있고요. 여기 있고 또 여기 하나 놔주잖아요, 그죠? 여기 나고 이것도 따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고 예, 여기는 작년에 따고 꽂아둔 표시요. 작년, 이게 여기 또 작년, 또 옆으로는 아직 안 나고 있네요. 뒤에 놔줄지 안 놔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참 이런 걸 보면요, 이 버섯이 잘 나는 데는 잘 나고 안 나는 데는 왜안 나고 그럴까? 그 이유가 뭘까? 참 궁금합니다. 저는 이 송이버섯에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품종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고온성, 저온성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육 환경에 그죠? 적응을 한 건지 아니면 고유의 그 성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? 품종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품종이라든가 그런 걸 규명을 하면은, 하긴 뭐, 규명을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? 그죠? 송이버섯은 재배가 안 되는데. 정말 이 송이버섯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작물입니다.
이 나무꾼의 봄날은 송이철입니다. 근데 이 나무꾼의 봄날은 제대로 꽃도 안 피고, 그죠? 그러니까 송이도 제대로 안 나고, 그냥 시부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